네, 한 주 쉬고 돌아왔습니다. 정치 알아 바꾼다 7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박수가 늦어, 빨리빨리 쳐야지. 예. 어쨌든 방청객들, 오늘 녹음 시간이 급하게 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섯 분이나 자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래당 당원들. 예, 100%네요. 네. 이건 확실한 거예요. 네. 예. 예. 고정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궁금인 정청래입니다. 예. 왜 궁금한 거예요? 지금 박근혜의 심정이 어떨까? 예. 궁금합니다. 아, 네. 그 얘기는 자세한 건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또 한 명의 고정 손님입니다. 오늘 방송이 마지막일 수 있는. 자,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안 나올 줄 알았죠? 네,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인사는 하고 가야지. 아, 인사는. 고별 인사예요? 고별은 다시, 무슨 고별? 다시 돌아올 잠시. 거잖아. 잠시. 예, 다시 빼가실 거니까. 네. 예.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예, 손혜원 폭풍이 정가를 강타했습니다. 손혜원 파동. 파동. 아, 우리 뭐 지금 오늘 조대진 변호사 그 스페셜에서 나오겠지만 종편에서 엄청 떠들었을 거예요. 이 사건 가지고.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용어는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손혜원 사태 그럼 부정적인 거야. 근데 손혜원 파동 그러면 굉장히 정치적인 거물이. 보세요. 계산 뭐, 얘기 누가 시작했어? 계산 얘기 시작한 건 누구야 여기 지금. 누구야 이 작자야 저 작자야. 네. 진짜. 아,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면 내가 뭘 알아? 진짜 내가 정치권에서 뭘 알아? 그런 실수를 하게 방조하는 힘으로 이 사람들 다 지금. 아니, 그 맥락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냥 그 손 의원님이 우리가 계속 계산 하니까 그게 어디 꽂혀가지고 그 어휘를 딱 쓰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정치권의 계산을 자기들이 얘기해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제가 잘못한 예, 거죠. 뭐 어쨌든 쭉이 써온 일은 우리 저 청취자들이 더 잘 아실 테고 왜 한 주 쉬었냐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날도요. 사실 마지막 방송으로 인사는 드리고 가야지 하고 왔는데 글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 가에.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들끼리 말이야. 싹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왔는데 오늘 제가 또 안 올 줄 알았지. 근데 제가 이 작가 우리가 좀 비겁했나? 비겁했죠. 연락도 없이 우리 그냥 안 해버렸어. 네. 저는요. 정치알바 팬들한테 제가 인사 안 하고 그냥 그림자같이 사라질 순 없죠. 아, 근데 손자분이 페이스북에 앞으로 그 팟캐스트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쓰셨길래 우리 안 나올 줄 알았지. 그렇다고 제가 당당하게 와서 얘기를 해야지. 제가 그 페이스북에 써놓고서 안 오겠습니까? 잘하셨어요. 페이스북에 써놓고 계산은 안 해. 그럼. 보세요. 계산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금기어는 계산이에요. 계산입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돈 내고 싶으면 그냥 내고 나가. 계산이라고 하지 말고. 요 후폭풍을 겪고 나서 있잖아요. 방송을 나가든 또 희한하게 제가 문재인 캠프 또 아리정 캠프 이재명 캠프 사람을 다 만났거든요. 네. 다들 내가 딱 들어서는 순간 엄청나게 나를 위하는 뜻으로 다들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지 막 그러더라고. 나 별로 안 했는데 왜 다들 나한테 그렇게 제가 심했지 왜 그러니까. 아, 저한테도 위로 전화 많이 왔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냐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찌라시로 돌린 그 이 문서가 있잖아요. 예. 카톡으로 돌린 거에 보면 얘기가 쭉 나고 제 이름 옆에다 이렇게 별표가 딱 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타라는 뜻인가? 그냥 저를 지목해서 죽이려고 등에서 칼을 꽂은 그러니까. 거죠. 네. 저는 뭐 어쨌든 제 잘못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러고 저러고 뭐 변명하고 싶지 않고 제 잘못했고 이 작가 우리도 사과해야 돼. 쿨하게 예. 사과드립니다. 예. 왜 편집을 안 했어? 아, 그리고 책임지고 CP 강도 쩌라 그래서. 아니, 누가 제일 먼저 이 얘기를 시작했냐고. 나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먼저 말 꺼내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원초적인 그 발원지는 정청래 프레임. 프레임. 키워드 분석. 그 프레임을. 프레임을 잘못 짰어. 프레임이 아니고 프레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프레임. 프레임을 잘못 가져왔어, 내가. 정청래 형 잘못 가져왔어. 제가 프레임에 갇혔어. 프레임에 갇혔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죠. 그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고 방송을 했는데 네. 갇혀버리는 거고. 그렇게 원초적으로 따지면 정알바를 하자고 맨 처음에 제안했던 손 의원님 잘못이지. 아이고 갖다 붙이기. 왜 이 방송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프레임의 천재다. 아, 그러면 그 이전의 잘못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컷오프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 왜 컷오프를 당해서 이 사태를 만들었어요. 제가 저 잘못했어요. 제가 이 홍보위원장으로 들어온 게 잘못이었어요. 아니 왜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그 중간에 그리고 추호 선생을 또 왜 영입을 하는데 또 이익을 담당한 거야. 스티브 잡스가 팟캐스트를 만든 게 잘못이야. 아, 그런가? 그래서 사태까지 번졌어요. 스티브 잡스에게 그럼 책임을 돌릴까? 그렇게 합시다. 네. 네. 사무가 고인의 명목을 다시 빌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방송 때문에 손혜원 의원님도 이제 뭐 책임감을 느껴서 당분간 이제 방송에 안 나오신다고 했고, 우리 신PD도 편집 안 한 대가로 이제 아웃됐고,
조대진 변호사를 오늘 불렀는데 네네. 손수호 변호사도 책임을 지고 아웃된 건 아니고요. 대단하다. 네, 네, 오늘 네, 일이 있어서 아니지. 우리 정 의원님 일이 있어서 방송을 땡기는 바람에. 이것도 제 책임입니다. 네. 왜냐하면 판도라를 월요일 날 밤에 네. 촬영을 하는데 오늘 박근혜 씨 네. 피의자 박근혜 씨의 검찰 출두 모습을 보지 그렇죠? 않고 네. 어떻게 녹화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걸 보고 하자. 화일로 갑자기 옮겼어요. 근데 정치알바랑 이게 빠킹이 된 거야. 전문용어로. 빠킹. 그래서 제가 좀 땡겨서 하자. 예. 그랬더니 빠킹이면 뒤로 가야지 왜 땡기게 땡기게. 어쨌든. 백킹이고 그건. 그래서 손수 변호사가 불가피하게 예. 못 나오게 됐어요. 예. 자 그래서 대타 조대진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조대진 변호사입니다. 예. 요즘 예. 그 종편 평론가들 혹은 변호사들 사이에 조대진은 문캠에 들어갔다. 이런 소문이 왜 도는 거예요? 본인이 해명하세요. 아, 저는 그냥 소신대로 하는 건데 네. 그렇게 자꾸 소문이 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안타깝지만 굉장히 즐거운 표정이에요. 복면을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제 소신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소신대로 감추지 않고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 편을 많이 들어요? 그랬나 봐요. 아마. 아주 신랄하게 편 들어가지고 저번에는 모 방송사 갔는데 앞에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람들 올려가지고 여기다 잡아라 막 그런 사람들이 태극기를 차 두고 왔습니다 그 방송사에. 진짜 그렇게 좀 요즘 마음고생이 좀. 주먹을 방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막 로펌에도 전화 많이 오고요. 예. 그리고 로펌에도 전화 많이 오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 항의 전화. 예예. 그래서 그 코멘트도 남겨주시더라고요. 조대진 변호사가 사나이면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하라고. 근데 전화 안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 생활 습관을 좀 바꿨어요. 네. 그 컴퓨터를 키지 않고요. TV를 키지 않아요. 아예 안 보는군요. 안 보고 네. 이 컴퓨터는 가끔 메일 체크하러 들어가면 딱 하나 정치 알바 게시판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다들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네, 위로 많이 받았고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얼마만한 큰 애정을 네. 주셨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네. 하여튼 더 후원금 좀 들어왔죠. 아, 왜 그래 후원금? 왜 후원금 갖고 아니 그 있잖아 우리 비서들이 그러는 거야. 원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왜 손혜원 원님 종편에서 엄청 당하고 있는데 힘내라고. 그 후원금 된다고. 그리고 전화가 많이 왔다는 거야. 몇 분이 이렇게 전화하셨대요. 네. 그런데 뭐 조용히 제가 잘 이제 내공을 좀 더 키우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한 건 한 건 이렇게 일을 치르면서 성장하는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곧 컴백하실 거고요. 자, 조대변호사는 어떻게 팟캐스트는 처음인가요? 네, 팟캐스트는 처음입니다. 아, 자,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문캠으로 소문난 조대진 변호사입니다. 뭐 소신대로 열심히 하고 오늘 뭐 대타로 왔지만 재밌게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성공하려면 네. 인사를 잘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변호사. 조대진입니다. 아, 그러지 마요. 이상한 거 전혀 조대진인가? 조대진입니다. 아, 조대진. 그, 우리 조 변호사는, 이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네네, 괜찮습니다. 그, 이부진. 네, 그, 하고 뭐 상대로 지금. 네네. 소송하고 있죠. 남편 쪽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예, 이혼소송 대리인입니다. 손수도 이혼 전문 변호사죠. 예, 손수도. 저는 주로 이혼 전문 변호사들하고 많이 하네. 주위에 미조 깔아놓으려고. 이것만 하고 그만두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랑 이무재 부사장님. 아, 이무재. 그러면 이번에 송수하면 꽤 짭짤. 송수하기 어려울까? 그 내용 카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수 어렵겠죠. 열심히 해서 저희들은 이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하고 예. 재산 분할 소송 있잖아요. 네, 이거 네. 맞는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아. 그렇죠. 일단은 재산분 가정은 뭐 생성도 되지만 언젠가는 깨지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비율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가사 소송이 아주 그냥 네, 짭짤하더라고. 짭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스페셜 손님 한 분 또 모셨습니다. K 스포츠 재단. 노승일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참체육인 노승일입니다. 이 시대의 참체육인. 이렇게 하란 말이 이렇게. 아, 네. 야. 적응이 안 돼 있어서. 응용 실력이 대단하네. 그러니까 네. 쭉 듣고 있다가 딱 이렇게 얘기하네. 아, 네. 정봉주 품격시대 갔더니 거기서 정봉주 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 이 시대의 참 저격수 정봉주 의원님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유행이 됐어. 저작권 받으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 노 부장님은 파케에 몇 번 출연하셨죠? 예 뭐. 지금까지 해서 한 세 번. 세 번. 팟캐스트? 예, 예, 예. 못 본 것 같은데 어디 갔어요? 뭐 파파이스 갔잖아. 예, 예. 손혜원 의원님하고. 아, 파파이스? 아, 맞아, 예. 맞아. 파파이스 예. 나온 것 같다. 같이 나온 거. 난 내가, 내 거 아니면 잘 안 보니까 나온 건 몰라. 제가 그때 그
이제 증인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김어준 총수한테 소개했어요. 그 옆에가 있어 안전하다. 그 주진우 김어준 옆에 소개를 해서 계속 같이 재미나게 놀죠. 예, 요즘에 재미나게 놀고 있어요. 그 두 분은 어떻게 일베에서 연인으로? 아, 우리 연인 우리들이가 아니고 저 고영태야. 왜 이래 진짜. 아, 기분 나빠요? 상대를 바꾸지 말아줘.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각관계 나하고 박영선 그렇게 생각. 고영태하고 셋이. 아, 나는 노숙일 고영태 선혜원 이렇게 생각하고. 아, 절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저는 항상 고영태한테 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걔를. 108명을 지금 고소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거기 그 일베 올라온 그 만화로 만들어놨는데 박영선 의원하고 저하고 고영태하고 셋이 삼각관계인데. 그런데 뭐 이렇게 명예훼손 온라인상에서 네. 이렇게 하면 법적 처벌이 좀 세나요? 저희들이 뭐 그 저희 로펌에서 많이 했거든요. 변희재 씨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근데 보면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하면 아주 조금 처벌을 많이. 아, 그렇습니까? 너무 적나라한 것만 제가 올렸습니다. 그 일베에서도 저도 일베에서도 김정은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좀 닮은 것 같긴 한데. 네, 김정은 이제 이 박사 닮은 줄 알았더니. 아, 김정은하고 싱크로가 똑같다고. 오, 네. 그러네. 근데 그러면 저는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것만 제가 했어요. 네, 그런, 너무너무 심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조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공격을 하면 많이 처벌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민사까지 다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좀 조대진 변호사 요즘 종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네. 손혜원 파동 터지고 네. 그 종편에서 어떻게 몰아가던가요? 일단 그 손혜원 의원님을 좀 많이 안 좋게 몰고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손혜원 의원님을 되게 좋아하니까요. 변호했어요? 이제 좀 드리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저는 일단 좀 이렇게 종편에서도 그렇게 막 근거되지 않는데 막 뭐라고 공격하고 이런 거 저는 되게 목소리 핏대 세우면서 방어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손혜원 의원님이 그런 의도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을 좀 치장을 해서 이렇게 공격당하는 모습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같은 문캠 동지라서 더 열렬히 변한 거 아니에요? 따로 카톡을 드리죠. 저 문캠도 그만뒀죠. 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그 문재인 캠프에 소속돼 있는 뭐 의원들이라든가 여러 명들 이 팟캐스트 자제령을 내렸다는데 맞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네. 누군가가 선거 앞두고 무슨 소리냐 이래서 다시 뭐 원위치 된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오늘 순간부터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정치판이라는 게 그 뭐 무서운 게 그냥 내가 훌륭하게 잘 돼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내려야지만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어디 가나 그런 것 같아요. 손혜원 의원이 드디어 이제 정치인이 돼가네. 저런 것까지 알면 이제 많이 이제 그 학습량이 이제 많이 충족된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저 정의원 워딩처럼 두드려 맞으면 위축돼서 예전에 손혜원의 그 활기찬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제가 나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러기에는 그 다시 꺾어서 돌아갈 데가 없어. 그냥 고하세요. 아니 고고 아니고 간에 뭐 저는 뭐 어차피 제가 의원 생활 한 번만 하게 이러면 마음을 먹고 들어왔고 공표를 하는데 제가 2015년 7월 달에 들어올 때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예. 그렇게 들어왔다라고 뭣도 모르고 그렇게 인터뷰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기를 앞두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저 때문에 문캠이나 다른 분들한테 누가 되는 건 안 되니까 제가 그 딱 TV조선의 기사가 뜨면서 바로 제가 사퇴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고. 제가 그때 말렸어요. 같이 있었거든 사무실에서. 그래서 사퇴는 안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본인이 이미 써놨더라고. 그래서 바로 올리더라고. 제가 이제 왜냐하면은 이 누가 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저야 뭐 제가 오늘 한 분야의 일 때문에 여기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제가 홍보 광고 쪽에 디자인 쪽에 전문가인데 백의종군 하면 되죠. 자리가 뭐 중요합니까? 제가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자리라는 것이 이 정치권에선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자리를 제가 포기하고 그리고 저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제가 물러난 거고 뭐 캠프 안에서는 일을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저대로 제 일을 또 해야죠. 아니 뭐 경선 끝나고 하면 우리 방송도 복귀하시고 캠프도 복귀하면 안 돼요? 좀 더 제가 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요. 저기 경선 끝날 때쯤 다시 복귀하시고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뭐요? 캠프 내에서 손혜원 의원이 아웃되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죠, 뭐 그런. 아, 그렇습니까? 그런 내가 정치인이 다 됐어. 정치인이 다 됐네. 아, 근데 제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어제 손 의원 사태 터지고 나서 기자들 몇 분이랑 같이 이제 술을 한잔 했거든요. 뭐 나를 걱정해 준다는 그런 거로 했는데, 내 얘기는 안 하고 다시 손 의원 얘기를 하는데 지난 총선 때 손 의원이 잘한 건 잘한 거. 뭐 홍보는 잘했지만 그것보다 더 잘했는 게 허투루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거지. 홍보에 대해서. 그렇지. 새는 돈 다 맞고 이걸 기자들이 어떻게 아는지 모르게 다 알고 있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시 소년이 그것보다 네. 더 잘한 게 있어요. 본인이 그 업체잖아. 한 건을 수주를 안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싹 피해갈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잘렸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번에. 아 그래요? 뭐 소문이니까. 그래요. 아 근데 체육계도 그럴 수 있지만 연예계나 정치계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와 질투의 카르텔이라고 제가 10년 동안 계속 주장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한국 정치 발전을 막는 하나의 요소의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내가 국회의원 사용법이 있었어요. 말을 잘하면 대변인을 안 시킵니다.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사무총장을 안 시킵니다. 또 처음에는 초선 때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의 카르텔이에요.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내가 디자인 잘하니까 그걸 안 시키는구나. 그렇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의 저 디자인 실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잖아. 저거에 대해서 토탈 수는 없어. 근데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배가 아픈 거지. 그래서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그런 게 나름대로 쫙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사과도 하셨고 파케에 나오는 거 근데 당분간 간두신다고 하고 캠프에서 물어놨고 했으니까 조만간에 조금 조용해지면 대선 끝나면 할게요. 아니 문 대표 쪽에서 또 다시 안 되겠다 오셔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 대표께서 오라고 한다고 가고 말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 상황이? 네. 뭐 상황 잘 몰라서. 예. 아니 그냥. 지금은 저는 백의종군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바에는 대권 네. 대선 끝나고 나서 그때 오겠습니다. 아니 대선 끝나기 전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그래. 게 뭐냐면 네, 경선이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시 그때 세팅을 다시 해요. 그래서 그때 되면 어떠한 요구들이 있냐면 아니 문재인 예를 들어 문재인이 됐다고 치고 전제를 한다면 아니 문캠프 사람들만 다 지금 선대위 꾸리냐 그러면 오히려 문캠프 지금 했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앉을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다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중용하고 모양과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아 홍보는 손혜원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움직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네. 없을 그때는. 거야 근데 네? 아니, 내가 만들게 네. 됐고 저는 노승일 선수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이것만 하고 저 가야 되거든요 예, 예. 오늘 인사만 드리러 왔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노승일 부장님 와있어서 그 이번에 어젠가 그저께가 뭐 하나 터졌잖아 그 배드민턴에 뭐 포스코에 뭐 몇십억 하라 그랬는데 예, 뭐 예, 그 예.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자세한 얘기 좀 그게 이제 그 최순실이 WK가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종잣돈을 최순실이 됐고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운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박근혜는 포스코의 좋은 쪽으로 체육 발전을 위해서 배드민턴 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면에는 포스코 배드민턴 팀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는 WK였단 말이죠. 그 WK의 1년 그 매니지먼트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7억 정도 됐었어요. 그때 제안서에. 그러면 7억이라는 돈이 생기잖아요. WK에. 예. 운영을 하지 그럼 1년. 예. 그러니까는 그거하고 또 뭐 GKL의 펜싱팀 만들어서 또 그 매니지먼트 비용 7억. 또 그 운영 비 예. 맞고. 그러면 14억. 또 하나 또 만들면 21억. 이렇게 가는 구조였던 거죠. 예. 그런데 그 포스코 사장이 지금 예. 회장인가? 권오준 예. 회장. 그 양반이 예. 재판 갈 때 같이 갔다며. 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냐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 그 배드민턴은 노승일 부장 때문에 들어간 종목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영태는 펜싱, 노승일은 배드민턴. 그러니까 쉬웠죠. 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최순실이. 선수 수급이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현재 선수 수급 가능하다. 그러면 배드민턴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떠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팀을 만들려면 선수를 스카우트 해야 되고 선수를 모아야 되고 하는데
펜싱과 배드민턴을 알고 있는 두 친구가 있으니 그럼 펜싱하고 배드민턴 한번 모델을 만들어서 접근을 시켜보자 이렇게 됐던 거죠. 볼링 하나 추가해 주세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볼링밖이었거든. 이제 제가 에버리지 180. 어, 그래요? 그럼. 아이, 그러지 마요. 아니 볼링은 내가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게 처음 공 굴렸을 때 135 나왔어요. 원래 처음쯤 다 잘 쳐요. 근데 에버리지 180이란 거지. 아니 그리고 10만 좀 우리 MSG를 쳤는데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병원 다니잖아요. 그 볼링팀에 있어요. 자기 볼링 칠 줄 안다는 거야. 둘이 볼링장 갔거든. 6 연속 스트라이크. 네, 226 나왔어 그때. 네, 제가 최고 점수예요? 어, 뭐, 언제 한번 같이 가서 확인해 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180이야. 알았어. 그거는 최고 점수 240 나왔어요. 정천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최순실 재판에 또 제 증인 나가면 네. 최순실한테 제가 정식으로 제가 부탁드릴게요. 정천의 볼링도 넣어달라고. 난 볼링밖에 아, 못해. 근데 이제 그 제가 선수 수급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뭐 여자 팀을 했다든가 뭐 해서 예, 돈 예, 깎아가지고 예. 그것도 배드민턴이었죠. 네, 예, 배드민턴 팀이죠. 그럼 원래 포스코에 배드민턴 팀이 있었던 건 아니고? 포스코에 그 전에 배드민턴 팀이 있었는데 포스코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제. 세아 창원 특수관 그쪽으로 이제 사업을 매각을 하면서 배드민턴 팀까지 같이 매각을 한 거죠. 그럼 세아에 지금 배드민턴 팀이 있어요? 네, 세아도 이제 매각을 하면서 조건이 1년만 우리 있다가 우리 지역구. 그러니까 여기 메타폴리스 예, 징계 예, 세아잖아. 예, 세아 창원 특수관에 이제 매각을 하면서 조건이 1년 있다가 배드민턴 팀은 다시 포스코로 가져오겠다라고 그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포스코에서는 배드민턴 팀이 이제 눈에 가시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으니까 세아창원에서 약속을 지켜라. 이쪽 포스코에서는 연락을 안 받았던 거죠. 그 부분도 이제 그 제가 포스코하고 이제 미팅하면서 그 사장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네. 또 일하러 가고요. 네. 여러분들 제가 알 비백. 예, 그러니까 손혜원 님이 뭐 돌아오겠습니다. 언제 복귀할지 예.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 곧 복귀할 것 같은데 4월 5일 날 복귀하세요. 아, 그러지 말고 제가 매일같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도 제가 알바는 다 예. 듣고 챙길 거니까 그 조회수 떨어지거나 광고가 떨어지거나 아, 잘 안 되기만 해봐라. 알겠습니다. 그냥. 아, 4월 4일 날 오면 되겠다. 아, 4월 됐어요. 3일 날이 우리 결정이 되고 그래서 변호사님들을 몇 분이 오셔서 다 어떻게 하든 노승희 씨도 여기 고정으로 좀 짱을 받든지 하여튼 떨어지기만 해봐라. 자, 이제 복귀하기 전까지 우리 저 청취자분들하고 약간 이별을 해야 되는데 인사 마지막 인사 말하고 일어서 주세요. 2주 남았어 2주. 여러분들 너무 섭섭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괜히 여러 다른 분들까지도 다 그 총탄을 같이 맞았습니다. 제가 이번 일 교훈 삼아서 더 조심하고 그리고 더 큰 네.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 약속하세요. 정청래가 아 그건 아니지 그럼 네 그렇군요 하고 끝내라고. 네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2주 후에 봐요. 네. 네 손호님 잘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방송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피의자 박근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침 9시 반에 출두한다고 시간 거의 맞추는 것 같고요. 그 포토라인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부터 박근혜 측 변호사들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했는데 딱 두 마디였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이 짜증낼 때가 차라리 기대를 안 주면 모르는데 기대해놨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더 짜증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피의자 박근혜가 아니라 박근혜 탄핵당한 대통령 박근혜 뭐에 대한 국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낼름 피의자 박근혜에 관련된 얘기만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침에 이제 그 바라보고 있었던 국민들은 되게 허탈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에는 본인 조사만 잘 받고 오겠다는 그 의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오늘 영상 녹화 조사를 박근혜 측에서 거부해서 뭐 지들 말은 거부가 아니고 부동이라 그러는데 그게 그거지 뭐 하여튼 못했다 그러는데 이게 법상 맞나요? 가능해요? 피의자가 거부하는 게? 일단 그 참고인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의는 받을 필요 없고요. 수사기관이 촬영합니다라고 알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왜 검찰이 그걸? 근데 이제 본인이 예를 들면 검찰의 실질적인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그래도 영상은 돌아갑니다라고 하면 말 안 하고 버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사를 못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영상 녹화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돌리면 나중에 재판 가서 내가 사실상 진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임의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진술한 게 아니다라고 막판 또 뒤집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 자체에 관련된 그 예를 들면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문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유효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거면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변호사 오늘 종편 몇 개 띄고 왔어요? 오늘 네 개 띄고 왔어요. 야, 이러니까 네 개 띄고 왔으니까 말이 막 그냥 나와. 뭘 던져는 우두두두두. 아니 근데 말하는 거 딱 들으니까 손수호보다 실력이 나은 것 같아. 손수호를 자를까? 생각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손수호는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어? 이런지도 모르고 채널 A 갔어요. 갔어. 예. 채널 A 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노승일 부장께서는 지금 박 대통령이 저렇게 검찰 조사를 받고 이럴 줄은 뭐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야. K스포츠에다 만들고 이럴 때는. 아, 그렇죠.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오늘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한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그럼 그때 막 스포츠에다 만들고 어디서 막 돈 따오고 이런 얘기 듣고 할 때는 네네. 이 정도 뒤에 뭐가 있을지 상상 못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상상을 했던 게 이제 독일에 가서 삼성하고 최순실하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그 뒷배가 이제 박근혜다라는 건 이제 대충. 제가 대충은 이제 알았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세상 밖으로 밝혀지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었고 촛불도 일어날 수 있던 가능성이 충분했던 거죠. 그 노부장님 직접 그 문자 보내지 않았나요? 최순실한테 입금됐다고 이렇게? 그렇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재무를 담당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삼성에서 입금됐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아 근데 돈 문제는 진짜 믿지 않으면 안 맡기거든. 그러니까. 안 맡기죠. 최순실 씨가 왜 우리 노부장한테 이렇게 신뢰를 했을까요? 제가 이제 8월 11일 날 이제 독일에 도착을 해서 몇 년? 2015년 8월 11일 날 이제 독일에 도착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8월 26일 날 삼성하고 계약을 해요. 딱 보름 만에. 그리고 저를 이제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 장남수라고 그 장승호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인척 관계 아니면 돈 안 맡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청문회하는 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 노승일 그 부장님한테 맡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한 부분을 사업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있을 때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아, 이 사람은 정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맡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청문회에서도 부장님 하는 부분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정동춘 이사장이 뭐 거짓말 하는 것 같은 거 하면 뒤에서 막 째려본다거나 막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아, 본인이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봤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맡기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또 못 믿어가지고 잘랐잖아. 그래서 이제 삼성에 이제 큰 돈이 들어오니까 작은 돈이 최순실에 관련된 작은 돈은 맡겼다가 그다음에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건 인척한테. 네, 내가 최순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큰 돈을 막 주물럭주물럭 그리면서 직원들 몇 푼 안 주려고 하다가 다 적응 만들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부장한테도 뭐 250 주니 얼마 주니 했다가 약속 안식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애초부터 저를 길게 고용할 생각은 없었고 짧게 바로 가서 독일 가서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태할 때까지 얘기했고 영태가 그러면 과거에 썼던 그 친구는 어떠냐.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1개월 만에 제가 이제 해고당하잖아요. 해고당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기사도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또 짧게 쓰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죠. 요 대목에서 그 노승일 부장이 새로운 학설을 창시했어요. 예. 아, 투 스픽 시어리. 이쑤시개 이론. 예. 아, 나를 이쑤시개 취급한다. 그렇죠. 쓰고 버린다. 그렇지. 이쑤시개는 항상 몸에 안 갖고 다닌다. 두 번 못 쓰죠. 한 번 쓰고 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쑤시개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예. 이렇게 버림당하는 경우를 가지고 앞으로 to speak theory를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쑤시개 이론. 오늘 방송 평상시와 달리 조대진 변호사 또 노실 부장 스페셜 멤버들이 왔는데 방송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미 이자였잖아. 조대진 변호사는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재미로워. 재미가 있어. 만화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차가 필요할 땐 새차를 파는 사람들, 새차 장기 렌터카는 새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 오토리스는 새차를 파는 사람들,
정직한 장기 렌터카 사업자를 위한 오토리스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를 사랑하는 금융 전문가들이 만든 회사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우리 곁엔 언제나 장기 렌트 오토리스 전문기업 새 차를 파는 사람들. 네이버에서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검색하세요.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이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의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 말하자면 031-902-9292. 네, 광고. 새 차를 파는 사람들, 풍무 양고기 듣고 왔습니다. 새 차가 필요할 때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의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반 새누리인 걸 천명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데 경기도 그렇고 그 차를 새롭게 뽑으려는 사람 잘 없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할부도 좋고 또 그 뭐라 그러지? 리스도 좋고. 네. 일단 연락, 새 차를 당장 안 써도 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새 차를 파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리스와 렌트의 차이가 뭐예요? 리스는 소유권, 그러니까 리스와 렌트는 이제 소유권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관련된 그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데 저도 명확한 부분은 이따 카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님 차가 렌트죠. 그다음 맨날 헷갈려요. 그 호남바잖아, 렌트예요. 그래, 렌트. 렌트도 허잖아. 리스도 허가 다리. 리스도 허고. 아니에요. 아니야? 리스는 일반이에요. 아, 그래? 네. 그럼 나는 뭐야? 렌트. 렌트야? 네. 여러분, 요런 게 다 궁금하시죠? 렌트냐, 리스냐, 장기 렌트냐. 요런 거 다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연락하면 알 수 있으니까. 포털에서 새 사람,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은 광고는 풍무 양고기. 우리 방송에 항상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풍무 양고기. 일산에도 있고, 또 구로 디지털 단지도 있습니다. 두 군데 있으니까 가까운 곳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풍무 양고기. 감사하고. 노부장 양고기 좋아해요? 예, 아니, 저는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못 먹습니다. 네. 앉아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아, 언제 네. 같이 가죠. 왜냐하면 네. 식성이 좋아 보니까. 예. 그리고 고기를 잘 먹어. 예. 운동할 한창 운동할 때는 훨씬 많이 먹었을 것 같아 지금보다. 그때는 이제 조절해서 먹었고요. 요 근래 이제 많이 먹는데 몇 인분까지 먹어요? 고기는 한 5인분까지 이야. 먹어요. 네. 풍무 양고기 갑시다. 예, 예. 독일에서 이제 제가 못 먹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폭식증에 걸려가지고 닥치면 먹습니다. 네. 네. 김어준 총수하고 그러네. 먹었다며 고기를. 예, 예. 둘이서 한 6인분은 먹었죠. 누가 더 잘 먹어? 제가 더 잘 먹습니다. 아, 그래? 네. 손혜원 사건 터지자마자 언론 기사 나자마자 저랑 통화했거든요. 누구랑? 손혜원 의원이랑. 그런데 손혜원이 이 작가 그냥 양고기나 먹으러 가자. 양고기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방송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피의자 박근혜 얘기하다 말았는데 관심거리는 지금 한참 우리 녹음한 도중에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검찰이 박근혜 조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칠 것인가 아니면 집에 돌려 일단 보낼 것인가 요 문제인데 자 일단은 우리 저 정치인 분께서 예측 한번 하시죠. 제가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숫자 게임을 많이 해요. 그리고 다 맞췄어요 지금까지. 8대 0 헌재 인용도 맞췄고 다 맞췄거든. 원래 그 숫자대로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시간 조사를 받아야 돼. 그래야 이게 우주의 숫자의 질서에 맞는 그렇죠. 거야. 예? 18년 청와대에 살다가 은둔 18년, 정치 18년, 18대 대통령 그리고 20대 18차 본회의에서 탄핵.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8대 0 이렇게 됐으니까, 네.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 생각은, 자정 전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밥 먹는 시간, 지금 아마 밥 먹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밥 먹고 2시 반부터 재개했다더라고. 저녁밥 먹어요. 저녁밥. 저녁은 죽 먹는데. 네, 저녁밥 먹고 아마 이제 또 한 3시간 반 정도 하면 아마 이제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쭉 조사를 받다가 너무 검찰이 애리한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 오늘 다 조사를 하면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9시 정도 됐을 때 몸이 아프다라고 얘기해서 심야 조사를 다음번 차별 조사로 미뤄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과는
넘어서 만약에 조사를 계속한다면 검찰은 오늘 한 번에 끝내기를 원할 거고요. 그렇죠. 한 번에 원하기를 끝날 텐데 아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면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12시 넘으면 이제 철야 조사잖아요. 예, 11시 박 대통령이 또 이거 아까 그것처럼 거부하면 어떻게? 거부하면 이제 조사는 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하루에 끝내고 싶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변론의 방식상 변론의 전략상 아 다음번에 하고 싶은데요 이러면 검찰이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더 해야죠. 그러니까. 제 예측은 예. 이미 뭐 리허설까지 가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변호사들도 대동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두 번 나오기는 번거로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한 번으로 합의를 할 것 같고 구속 여부는 제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심 사항인 것 같아요. 네. 일선 수사 검사들도 이제 의견을 내겠지만 저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맞습니다.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항 대한민국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범 다 구속됐잖아. 공범 구속됐잖아. 주범이 박근혜잖아. 맞습니다. 형평성. 그러면 조직폭력배도 주범을 잡아놓고 종범이나 공범들을 좀 봐주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수사 관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봤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친다? 아니 오늘 치진 않아. 귀가를 하고 그다음에 네. 검토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박근혜는 오늘은 안 치고 일단 귀가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수기를 해서 심각한 수기를 해서 이제 결정할 텐데 핵심은 뭐냐 민심이에요. 민심이 들끓으면 할 수밖에 없어. 자 근데 한겨레신문 어제짠가요? 보니까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국민 여론이 87.2%. 그리고 구속영장 쳐야 된다. 구속시켜야 된다. 68.8%야. 자 그러면 그 정 의원님 결론 내리면 구속영장은 치긴 치는데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죠. 자, 조 변호사. 저도 구속영장은 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다 주변 사람들은 쳤기 때문에. 그리고 안 하면 박 전 대통령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민심을 끌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기는 할 텐데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압수수색도 안 했거든요. 충분히 압수수색도 안 했기 때문에 영장은 치지만 기각될 수 있을 정도로만 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재용이 구속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될 가능성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또 수사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을 믿고 싶지만 어쨌든 압수수색도 안 이루어지는 걸로 봤을 때 또 이제 강요죄로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로 그림을 만들어 가려고 수사 의지 쪽을 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대목에서 예. 진짜 내가 이제 저도 이제 법조 사륜 출신이거든. 예. 판사, 검사, 변호사, 구속자. 아, 지금 최고죠. 제가 구속자 2년 감옥살이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검찰 이번에 태도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첫 번째 압수수색을 왜 안 했냐는 거죠.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증거 인멸해서 가지고 나올 자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증거야. 그렇죠. 그것은 구속영장을 치는데 가장 강력한 명분이거든요. 가보니까 증거를 다 인멸했다더라. 어떻게 또 인멸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 보통 이제 박근혜 이 뇌물죄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도주 우려 이런 것보다는 주거가 일정하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증거인멸 부분이잖아. 구속영장을 치는데.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였느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지탄받는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치는데 강력한 게 뭐냐면 압수수색을 갔어. 증거가 다 없어졌어. 파쇄기를 다 없애버렸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구속을 쳐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을 쳐야 된다고 보는데 검찰이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어떤 꼼수냐.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영장을 허술하게 신청을 해.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미뤄 핑퐁. 네. 우리는 열심히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근데 법원이 기각했다. 요건 법원이 먹어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오늘 칠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은 안 치고. 오늘 안 쳐? 한 모레쯤 치고요. 모레쯤 치고 실질심사는 월요일쯤 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틀 동안 국민들의 여론을 살필 거예요. 그래서 영장을 칠 건가 말 건가 이거를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것처럼. 예, 거처럼. 2, 3일간 이렇게 한 다음에 결단을 한 것처럼.
영장 치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되면 법조 살인으로서 충분한 충분한 자격이 있잖아. 로봇의 고문으로. 로봇의 고문으로 됐고요. 너무 잘 답 예측 한번 해보세요. 예측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저는 뭐 체육인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특검은 했다. 특검이면 오늘 했다. 예, 오늘 맞습니다. 쳤다. 특검이면. 네, 특검이면 오늘 쳤다. 아, 맞습니다. 근데, 예, 예. 아, 그러면 본인이 검찰 조사도 받아봤고, 예, 예. 특검 조사도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어떻게 다르던가요? 처음에 서울지검은 느낌상 제가 갔을 때에는 애초에 뭐 수사 자체를 덮으려고 했던 뉘앙스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한테 그 검사님 두 분이서 전화 왔거든요. 한 분은 6층에서 전화 왔고 한 분은 10층에서 전화 왔어요. 10층 특수부. 예. 근데 6층에서 전화 온 그 검사님은 오늘 들어오는 게 좋다. 그래서 나는 안 간다. 느낌이 이상해서. 근데 10층에서 전화 왔을 때는 그럼 내가 내일 가겠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0층으로 간 거예요, 제가. 예. 근데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특검이면 오늘 쳤다. 근데 특검 수사 때는 그러면 수사관들 룸빛이 바짝바짝 하던가요? 아, 그럼요. 특검은 좀 뭔가 틀렸어요. 정말 특검 같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지검에 보다 특검 갔을 때는 조사 자료, 뭐 증거 자료나 뭐 자료들, 그다음 준비가 엄청나게 잘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돌아갔었어요. 특검 자체가. 그러니까 서울지검에서 제가 또 조사받을 때는 조금 느슨함 감이 있었는데 특검 갔더니 속도가 상당히 그 빨랐다고요. 속도가 빠른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결제 라인이 간단해. 박영수 특별검사 딱 하나 있어. 네. 근데 서울중앙지검은 층층시하야. 네. 뭐 윗선 하다 보면 검찰총장까지 가고 또 내려오고 이런 시간이 걸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느리지.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오늘 안 치고요. 아까 뭐 이틀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훨씬 더 길게 할 것 같습니다. 아. 더 요런 눈치를 볼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오래 있다가 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이제 그 검찰의 계략설에 좀 한 표를 던지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검찰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름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꾸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의심 안 할 텐데 저는 이번에 이제 특검으로부터 검찰이 넘어왔는데 압수수색 민기적거리는 거 보고 아, 또 아직도 본인의 생각들이 있구나라고 좀 느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박 대통령이 거기까지만 하고 어렵게 우리 노승일 부장 모셨으니까 엊그제 그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 송환을 결정했는데 네네. 이제 뭐 불복해가지고 항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정유라 변호사가 사망해서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 변호사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전혀 뭐 상관 없습니다. 뭐 그 영향은 없는데요. 이제 다만 그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일단 정유라 씨가 제일 멘붕이겠죠. 근데 이제 변호사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전략만 확고하다면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항소하게 되면 항소 결정 날 때까지는 또 딜레이 되는 거죠? 일단 구금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금 지방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고요. 고등법원에서 이제 대법원, 그러니까 그 위에 상급법원으로 가는데 대부분 덴마크에서는 이제 거의 체류에 관련된 부분을 고등법원에서 결정을 하고 그 상급법, 그 위에 상급법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되게 엄격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럽 인권재판소에 또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꽤 오래까지 현우 씨의 재판이 갈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정유라 본래 선택 같아요. 아니면 제3자가 코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최순실 씨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네. 노부장 네. 어때요? 저도 똑같이 최순실 씨 영향이죠. 그러면 네. 그 노부장 직접 정유라를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우리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진짜 정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옆에서 지켜봤을 때. 한편으로 봤을 땐 좀 불쌍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아버지를 표현했을 때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라고 표현했거든요. 아, 그래요? 생물학적인. 네. 야, 아우디션을 전혀 못 받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하고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았구나. 오로지 돈으로만 키웠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거기 보면 그 비덱 직원들인가요? 정유라가 말 타는 모습 보면서 자기들끼리 영상 찍으면서 네네. 아이고 이 모습을 뭐 회장님이 봤으면 얼마나 네. 좋아할까 뭐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예, 그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멘트도 제가 한 거고. 아, 그래요? 말 타는 장면이니까
노승희 부장이 다 찍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언론에 뿌린 거야? 예. 아, 제가 지금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생활이요. 그 자료를 쓴 방송사는 좀 저한테 그 저작권료 요구해야 되겠네. 요구해야 되네. 예, 예. 그 담당 변호사로 조대진 변호사를 제가 임명합니다. 카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 받아낼 수 있잖아요? 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그 워딩도 노승희 부장 워딩이 처음 알았네. 네, 아. 왜 그러냐면은 정유라 선수는 말 타기를 싫어했어요. 아. 운동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장면이 독일 하겐이라는 곳이었어요. 네. 독일 승마학교. 거기에서 이제 말을 초이스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20억짜리와 30억짜리 말을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말 탄 장면이었어요. 네. 그러면 정유라는 말 안 타고 독일 가서 뭐 했어요? 은둔 생활을 했죠. 정말 저도 그 친구를 봤을 때 좀 불쌍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산책도 좀 하고 뭐 좀 걷고 아니면 좀 조깅 좀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브라인드 치고 살았다면서요? 예, 네, 완전 폐쇄된 공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뭐 그때는 이게 언론에서도 안 터질 텐데 왜 그렇게 네. 스스로 안에 들어가서 살았죠? 그게 이제 그 저한테 독일 도착하자마자 박원호 원장님이 저한테 이쪽 집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항상 지나다닐 때 처음 때는 갔을 때 예, 2015년 8월 11일 예예 예. 도착했을 때.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여기 주변으로 다니지 말고 돌아서 다녀라. 항상 다닐 때. 희한한 사람. 근데 그 집을 봤는데 온통 블라인드가 차 있는 거예요. 근데 8월달이면 엄청 덥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뜨겁거든요. 뜨겁기도 하지만 또 따가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걸 감추고 싶었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그 아이를 감추고 싶어서 저보로 이제 거길 다니지 말라 그랬던 거죠. 그러면 그때는 아이 아버지랑 같이 갔나요? 맨 처음에 독일 갈 때는? 정유라가? 예, 당시에 제가 독일 도착했을 때 정유라가 있었고 그 나머지 그 남자 두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승마 선수들인 줄 알았어요. 남자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기 아빠. 정유라의 그 애기 아빠. 그 이제 정유라의 남편. 그 다음에 남편의 친구. 이렇게 이제 독일로 오게 된 거죠. 두 사람은 헤어졌다면서요? 지금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유라 결혼을 했었나요 네. 정식으로? 정식으로 결혼식을 안 한 걸로 알고. 그럼 있어요. 이혼도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혼 관계지. 사실혼 해소입니다. 사실혼 해소. 그 친구는 네. 그 아이는 아빠의 성을 따라서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신. 예 예. 신 그쪽에 오죠. 예. 그러면 아이 아빠는 언제 헤어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금방 가서 얼마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봄쯤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몇 개월 살지도 않았네 독일에서는. 그렇죠. 둘이서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그런 것도 봤나요? 뭐 남편이랑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좀 보셨어요? 주로 그 정유라가 이제 거진 저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한 살 더 많더라고요. 근데 막 서로 그 남편은 정유라한테 욕을 안 해요. 근데 정유라는 남편한테 욕하고. 막 욕을 해요. 그 모친인 전신한테도 막 욕했다고 그런 언론에 보도가 났던데. 당시에 이제 정유라가 이제 말을 안 탄다 그랬거든요. 네. 왜 만트를 말을 안 탔냐고 했냐면은 그 블라인드 쳐 있는 그 집 안에 개 10마리, 고양이 3마리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똥을 안 치운 거예요. 똥과 그 다음에 이게 그 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개 뭐 변과 뭐 대변도 있고 소변도 있고 그게 다 이제 방 안에 거실이면 보면 그게 단층짜리 집이었었거든요. 냄새가. 예. 근데 개들도 조그만 개서부터 큰 개까지 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주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큰 개가 작은 개를 물어서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동물보호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동물보호청 직원이 두 명이 왔었어요. 여자분 두 명이. 문을 열었는데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개가 10마리, 고양이가 3마리 그러고 돌도 안 지난 애기. 어른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8월 달이었으니까 한 110일, 20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깐난쟁이. 그렇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최순실한테는 그거를 다 감췄었고 정유라는. 그래서 청소하기를 싫어하는 친구인가? 정유라가?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되게 모녀지간에 붙은 거예요? 세게? 그렇죠. 이 X가 X 같은 누구야? 어? 뭐 그러니까는 XX 나는
이제 말 안 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우 저 씨발아 말 안 타! 이랬구만. 어 시원하십니다. 아, 네. 그랬군요. 예. 아 이거 또 뭐 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정청래원 나오고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아, 편집하세요. 팟캐스트가 이재미를 하는 거지 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제 호칭을 로스윙을 부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K스포츠 재단에서 퇴사는 아직 안 한 거예요? K스포츠 재단은 지금 자연 해산을 지금 네. 하고 있어요. 문체부에서 허가 취소, 등록 취소. 예, 허가 취소를 통보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취소의 내용이 뭐냐면 최순실과 관련돼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허가 취소 사유인데 저는 당연히 뭐 최순실이 개입했고 박근혜가 개입해서 만든 재단은 당연히 K스포츠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설립 취소에 대한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박근혜, 최순실, 그다음에 김종을 통해서 하수인 노릇한 당신들은 뭐냐. 그럼 문체부도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돼. 그러면은 그 해산하게 되면 퇴직금 같은 건 정산이 될까요? 퇴직금의 정산도 아마 그것도 법정 싸움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그 정동춘 이사장이 법인 있잖아 도장을 들고 튀었대. 아, 튀었대요. 야, 네. 끝까지 진상이구만. 그래서 네. 정동춘이 그런 기사를 냈잖아요. 아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저한테 문자가 왔었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어떤 빌딩에서 11시에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기자가 저한테 왔었어요. 그 밤에 그러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왜 해라. 그렇게 저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근데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정동춘이 270억 고영태 사단이 뭐 재단을 사유하려고 했다. 이 기사가 먼저 나온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1시에 기자회견을 또 이경재가 그와 비슷하게 또 해요. 뭐 박근혜를 수사하기 전에 고영태 일당들을 먼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황당한 게 뭐냐면은 재단을 사유하려면 어떤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권력은 최순실이잖아요. 근데 최순실이 아바타를 정동춘을 세웠고 모든 정동춘이 다 아바타 역할을 했는데 그다음에 정동춘이 그 이사장 연임이 안 됐어요. 예. 이사장 연임이 안 되고 그 다음 날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재단에 있는 법인 인감 도장을 갖고 나가서 계좌도 바꾸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접근을 아예 못하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재단은 공과금도 못 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못 받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까 좀 생활이 어렵다고. 아,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저작권료 그거 받아야 저작권료. 그것뿐만 아니라 소송하시면 될 부분인지 좀 보이는데요. 이따 방송 끝나고 네. 심도 있게. 아, 예. 저작권료?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 아니.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희생이 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예. 제가 알차게 무료로 상담해서 수록하겠습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이제 등록 취소했잖아. 네네. 근데 두 가지가 있다네. 국고 환수하고 기업들에게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면 네네. 국고 환수가 되고 강요죄가 성립이 되면 기업으로 돌려주는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갈 건지. 아니, 그래도 일했던 네. 직원들한테는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되지. 그렇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죠. 상관없이. 네.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법리를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부장이 같은 경우는 희생당한 측면들이 많고 다른 직원들도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법리만 잘 구성하면 충분히 책임을 가진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오늘 잘 나오셨네요. 아, 예. 지금 연령이에요. K재단. 지금 저희가 7명입니다. 7명? 네네. 그것도 7명도 원래 재단이 전체 직원이 7명이었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게 왜 그랬냐면 최순실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뽑질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요. 방송 끝나고 조대진변한테 예. 연론 상담 한번 해보시고요. 예. 우리 방송 나왔으니까 또 출연료 지급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소정이지만. 예. 살림에 못해 쓰시기 바랍니다. 소정이 아니라 중정 정도로 해주면 안 돼? 좀 올려줘? 응. 알았습니다. 중정으로 그럼 올려드려서 드리도록 하고. 예. 그거 간단해요. 조대진 변호사한테 나갈 출연료 안 주고 여기다 엎어주면 돼. 저 사람 너무 많아. 괜찮아요. 아니, 아닙니다. 아이가 크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승희 부장하고 얘기하고 재밌네요. 네. 예, 그럼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치를 알면 세상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정치 알바를 듣는 거고요. 영어를 알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팁, 짐 잉글리시를 소개합니다. 짐 잉글리시는
매일 30분씩 영어로만 말하며 수강료는 아주 저렴한 95,000원이고요. 전화영어, 화상영어를 통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특히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입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지금 이 광고 들으시면서 바로 시작할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시작할까 망설이고 계시죠? 분명한 것은 바로 시작하는 분들이 인생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포털에 지금 바로 짐잉글리시를 검색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저희한테 두 번째 광고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짐잉글리시. 네.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매일 주 5일간 직접 외국인과 통화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부쩍부쩍 상승하니까 여러분들 짐 잉글리시 전화해서 영어가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신 분 혹은 영어를 이제부터 좀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아니면 뭐 한두 달 뒤에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 짐 잉글리시에서 영어를 많이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짐 잉글리시 사실은 EJ에서 한 3년간 광고하신 아, 대단하신 분이지. 근데 한때 영어 선생이었잖아. 그러니까. Once upon a time, I was an English teacher. But I'm not good at English. 알겠습니다. I can't speak 예. English. 예. 잘못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문법만 가네요. 네, 그러면 다시 우리 방송으로 돌아와서요. 아니, 하여튼 뭐 여러분들 저 우리 광고 많이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연락 좀 필요하신 분들 연락 좀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광고가 있어야 우리 방송이 유지가 됩니다. 예. 자, 다시 그러면은 우리 노승일 부장 얘기를 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초적으로 궁금한 거. 네. 노승일은 최순실하고 어떻게 처음에 인연을 맺었을까? 처음에 제가 2014년 2월 달에 이제 최순실하고 처음 만나게 됐는데 14년. 예, 예. 예. 당시에 이제 다니고 있던 증권회사에서 다른 증권회사로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영태한테 전화를 받고 영태가 좀 이력서를 한번 갖고 와 보라 그래서 최순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최순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전공이랑 다른 데로 갔으니 이제 뭐 전공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고 남자면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이제 명예를 쫓아다녀라. 아, 그럼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체육 인재를 양성하는 사단법인을 만든다고 하니 같이 좀 해보자. 그럼 그때부터 왁구는 다 짜져 있었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본 골격을 만들었죠.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한 달 만에 이제 나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쑤시개. 예. 당시에 제가 그 최순실하고 처음에 사단법인 작업했을 그 장소가 압구정동에 있는 그 TV조선에서 나왔던 의상 샘플실. 그 거기였어요. 거기에는 앞편에는 의상을 만드는 곳이었고 뒤편에는 최순실의 집무실이 있었어요. 그다음 최순실 집무실이 있었고 최순실이 책상 뒤에는 금고가 허리춤에까지 오는 그 금고가 하나 있었고요. 예.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페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순실한테 페이를 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네. 미르재단하고는 별 상관이 없으셨나요? 아니면 미르재단하고 네. K스포츠재단 일을 다 같이 보셨나요? 아닙니다. 미르재단은 별개고요. K스포츠는 별개고 이렇게 별.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한국체육대학 한국체대 출신이고 배드민턴 네. 전공이었죠? 네네. 그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야, 근데 솔깃하기도 하네요. 당신 전공 일이다 이제 예. 명예를 찾아라. 예. 처음부터 부장 타이틀 달아줬나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부장 타이틀 먼저 달아줬죠. 그럼 네. 부장이라 그러면 원래 좀 월급이 많다고 생각될 텐데 첫 월급은 많았습니까? 아, 첫 월급 한 달 만에 이제 해고당하고 나서. 아, 그런데 한 달만 해고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영태한테 월급 붙여달라니까 영태가 300만 원 붙여주더라고요. 아. 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도. 아, 그러면. 고영태도 월급이 비슷했어요? 영태는 저보다 좀 많았겠죠. 근데 영태는 그 최순실이 이제 누구 만나서 식사 한번 해라, 누구 만나서 식사 한번 해라 이런 걸 많이 시켰거든요, 영태한테요. 네. 그럼 영태가 가서 이제 특수활동비가 좀 있었겠네. 없었죠. 그 돈이 거기서 다 쓰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높은 사람들 만나서 밥을 먹는데 뭐 싼 거 짜장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영태의 얘기가 그거예요. 강남에서 둘이 식사하면 30만 원 돈 나오는데 점심을 먹으면 그거 열 번 만나면 300만 원이다. 근데 그 돈을 안 줬어요, 따로? 따로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독특한 사람이네, 최순실 씨. 그 해고되고 언제 다시 콜백 한 겁니까? 해고되고 제가 1년 4개월 동안 한 야인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배드민턴 레슨하고
밤 11시부터는 구리 농수산물 시장 가서 생선 나르고 오전 11시까지 그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그러고 이제 한 잠을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그러고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그 후가 2015년 8월이에요? 예, 8월 11일? 예, 2015년 아. 8월 11일 날 그 전 1년 4개월 전에 최순실을 한번 만나긴 만났었네 그러니까. 그렇죠. 최순실과 만나고 저기 뭐야 일도 1개월 정도 하고 회고를 당하고 또 다시 한번 만났을 때는 영태한테 물어봤어요. 뭐냐 그러니까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삼성이다. 그러니까 삼성이 승마 선수들을 키우기 위해서 독일의 매니지먼트 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거기 대표로 가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럼 누가 기회 됐냐 이게. 그랬더니 최순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을 안 물었죠. 이번에는 자료 충분히 한번 내가 모아본다. 아, 그랬었구나. 1년 4개월 전에 갑자기 해고당하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도 제가 터뜨리려고 했었는데 갖고 있는 게 진짜 미미했어요. 자료가 부족하고. 네. 그래서 하지는 못했었어요. 조문하님 어때요? 네. 처음 뵀죠? 처음 뵀어요. 궁금한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저는 그게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들어간 거 아니십니까? 이제 준비를 해서. 아닙니다. 그 제가 2014년 2월 달에 그때 이제 그 사단법인 만들자 그러고 받았을 때 그때 터트리려고 했었어요. 아. 사단법인이 아마 6개월, 8개월 더 갔으면 그때 터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최순실이라는 인물은 최 목사의 딸, 최태민의 딸, 그 최태민과 박근혜 뭐 이렇게 막 구도가 인터넷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무슨 일이었냐면 권력형 비리. 김종이 문체부 제2차관이었을 때요. 예. 김종이 두 개의 문건을 갖고 와요. 하나는 일산 올림픽 스포츠 센터, 하나는 분당 올림픽 스포츠 센터.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면은 선수들 양 육성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 택하면 무조건 주겠다. 그 다음에 운영권까지 주겠다. 당시에 두 개의 스포츠 센터가 적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주겠다 그래서, 봐라. 이거 이상한데? 근데 좀 더 모아서 이걸 그냥 검찰에 갖다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2014년 2월 달에. 그렇죠. 2월부터 3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료가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빨리 해고가 되면서 자료도 만약에 제가 일산이나 분당이나 들어갔으면 그거 자료 축적해서 그냥 다 바로 터뜨렸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이다처럼 느꼈던 것은 그 헌재 재판에서인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서석구 변호사랑. 그렇죠. 언쟁이 높였었죠. 언쟁이었었죠. 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이다 대통령만 바라는. 중요하냐 국민이 하찮은 거냐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거죠. 그러니까 서석구 변호사가 대통령 변호인단인데 너무 무리하지 않냐. 그래서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인간이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서석구 변호사를 통해서 박근혜 탄 얘기예요. 박근혜는 본인은 왕이고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 구조에서 국민을 아직까지도 백성으로 본 거죠. 신하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냥 일침을 가했던 거예요. 이제 뭐 재판이 한참이잖아요. 최순실 재판, 뭐 김종 재판. 네. 뭐 증인으로 여러 번 선택됐을 것 같은데. 최순실 재판을 갔었죠. 네. 언제 나가기 전에 최순실 재판을 갔고 최순실 재판 가서 이경재 변호사랑 또 언쟁이 높았었죠. 근데 최순실이랑 만났을 거 아니에요? 최순실 재판 가서. 만났죠. 최순실이 어떻게 레이저를 쏘든가요? 어떻든가요? 딱 앉아있는데 제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로 오른쪽 바로 앉아있어요. 최순실이. 어깨 쪽으로. 예, 오른쪽 예. 어깨 쪽으로. 네.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판사를 응시하고 있으면. 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최순실하고 눈물을 마주쳤죠. 그냥 한 20초에서 한 30초 마주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안 피했어요, 눈? 예, 제가 안 피했죠. 서로 안 피한 거야? 네. 누가 이겼어, 눈싸움? 예? 눈싸움 누가 제가 이겼죠. 그쪽에 돌렸어요? 먼저? 아니요. 그쪽에서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아~ 네. 눈싸움을 할 때는 눈을 먼저 피하거나 네. 내리깔거나 그럼 지는 거야. 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경재 변호사하고도 언쟁이 많이 오고 왔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청문회도 많이 나가고 하더니 말이 상당히 잘한다고. 많이 늦었다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해야지. 근데 나 그거 물어보고 싶은데, 아, 큰일 났네. 이거 있잖아. 이거 노부장이 녹음한 거잖아요. 예, 그것도 제가 녹음했죠. 일부러 본인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주로 최순실이 주로 얘기하고 본인은 예. 듣고 있는 거잖아, 그게. 그게 최순실
통화 스타일이에요. 아, 원래? 예, 저 그때 당시 뭐 방송사에는 내일은 뭐 20번 했는데 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최순실 스타일이 따다다다다 쏘면은 저희는 그냥 네네네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최순실의 어법이나 합법이 네. 보통 사람이 들으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지시대명사 많이 쓰고 앞뒤 문장 구조가 연결이 안 되고. 그렇죠. 그 평상시에 대화하면서 그런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런 어려움 많죠. 그냥 그냥 그거는 그냥 버려요. 아, 버려. 네. 저는 그냥 최순실 얘기하면 그냥 버려요. 언어 습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거 그렇게 됐잖아. 그렇게 돼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버리고 그냥 분리시켜. 분리시키고 그냥 없애버려. 그분이 빙이 되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뭐 명사 이런 게 잘 없어. 그리고 본인이 이제 쭉 얘기하고 저는 그냥 버려요. 얘기하면 나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버리면은 본인이 이제 마지막에 포스트잇에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 때 포스트잇을 제가 제출한 거죠. 이게 업무 지시사항이 여기 있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특징이 네. 또 그렇게 본인 얼버무리 해서 막 얘기한 다음에 또 체크합니다. 상대방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분명 얘기했는데 왜 안 했냐고 막 체크하거든요. 최순실도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거의 본인이 뭐 거시기야 거시기.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얘기로 어떻게 회의했는지 모르니까 그걸 일명요연하게 담당자 정부해가지고 정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증거자료로 된 거예요. 서울지검에서. 네. 본인이 보는 발등 그냥 찍은 거예요. 근데 최순실 보면 뭐 대포폰도 여러 개 쓰고 한 네 개 정도 갖고 있죠. 그리고 뭐 담당자마다 또 따로 대포폰을 쓰기도 하고 네. 보니까는 마지막 결정은 다 최순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머리가 상당히 비상해야 그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서 지켜본 최순실은 어떻게 머리가 좀 비상한 사람이었나요? 머리는 보통은 아니에요. 보통은 아닌데 영태하고 제가 그 별명을 하나 쳤어요. 근데 제가 별명을 지은 건데 스톤이라고. 응? 스톤. 네. 스톤이라고. 함축되어 있네요. 그럼 본인이 엄청 똑똑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다 헛수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영태하고 둘이는 그냥 스톤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톤 헤드. 네. 스톤 헤드. 근데 지금 뭐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이나 보면 네. 그 최준실의 어떤 지시를 당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네네. 쉽게 말하면 최순실의 직원들 네. 거의 다 이제 그 증언하면서 최순실 소위 말하는 배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네네.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단 한 명으로도 의리 지킨 사람이 정동춘이 있었네. 그러니까 의리 지킨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최순실을 옹호하는 파하고 아닌 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었는데. 제가 그만큼의 자료와 증거가 있을지는 몰랐던 거죠. 이 친구들이. 근데 최순실이 크로스 체크를 한 거예요. 그 최순실을 따랐던 그 직원들한테 물론 저하고 다 연관이 돼 있었겠죠. 노 부장한테 물어봐라. 독일에서 자료 갖고 있는 갖고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뭐 최순실 회장님이 그러는데 혹시 독일에서 뭐 자료 갖고 온 게 있냐? 그래서 난 없다. 정동춘도 저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노부장 독일에서 일하고 오면서 뭐 자료 같은 거 갖고 온 거 있냐? 없다고 얘기했죠 저는. 그런데 그게 이제 서울지검에서 나 제출하고 청문회 때 박영수 의원님이 삼성 자료하고 녹취 파일이 하나둘씩 나오니까 얘네들도 억한 거죠.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뭐 못다한 얘기는 2부에서 하면 되니까. 네. 우리 조 변호사님은 뭐 법률 전문가로서 최순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은 어느 정도 형이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그 뇌물죄에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관련된 지금 뇌물죄를 뺀 부분 갖고는 몇 년형으로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까지 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인정이 되는 게 중요하고 뇌물죄에 관련된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뭐 10년 이상 뭐 그 저쪽에서 햇볕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제가 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 뇌물죄 인정됐습니다. 17년 받았습니다. 전두환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뇌물죄는 1억 이상 수수했을 경우에는 10년 이상 무기입니다. 그래서 뇌물죄 성립되는 순간 10년 이상 나온다. 근데 뭐 최순실은 뭐 사면 택도 없는 얘기 있고, 자 정치인이니까 네. 일각에서는 박근혜가 구속이 되더라도 결국은 새 정부 들어오면
어, 사면 해주는 거 아니냐? 지금 들어서는 새 정부는 못 합니다. 다음 새 정부, 다, 차차기. 그러니까, 한 5년 6년, 뒤? 6년 정도는, 네. 6년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때 심각하게 사면권을 행사할 건지 제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날이 그러니까 꼭. 6년 정도는 네.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차기 정부에서는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 손대면 그 국민 감정도 있고. 큰일 납니다. 아, 정권 말기쯤에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으나 네. 아, 이 건은 옛날에 있잖아요. 네. 장영자 이철이 사건 있잖아요. 네. 장영자 씨도 한 10년 살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최순실하고 또 형평성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되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진다. 박근혜도 최순실도. 그리고 이재용도 힘쓰러진다. 네. 그래서 이 세 명이 세트거든, 세트. 예, 예. 그러면 민변에서는, 이재용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양형을 계산해 봤대요. 민변, 네. 이재화 변호사 얘기하는데 20년 정도가 적절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치알바 71회 방송 마치고요. 저희는 하루 쉬었다가 72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72회 방송은 여전히 정청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해 볼 텐데 조심하세요. 저번처럼 사고 내지 말고요. 감옥. 예, 감옥이 키워드입니다. 예, 또 하나. 쿠마리. 쿠마리? 쿠마리 뭐예요? 사투리예요? 네팔. 예. 네팔의 살아있는 여신을 쿠마리라 그럽니까? 네. 뭔 얘기인지는 내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옥과 쿠마리 기대해 주시고 두 분 2부에서 계속 같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 분할 소송 있잖아요. 네, 이거 네. 맞는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재산 분할 가정은 뭐 생성도 되지만 언젠가는 깨지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비율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가사 소송이 아주 그냥 네, 짭짤하더라고. 짭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스페셜 손님 한 분 또 모셨습니다. K스포츠 재단. 노승일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참체육인 노승일입니다. 이 시대 참체육인 이렇게 하란 말 이렇게. 아, 네. 네. 야, 적응이 안 돼 있어서. 응용 실력이 대단하네. 그러니까 네. 쭉 듣고 있다가 딱 이렇게 얘기하네. 네. 정봉주 품격 시대 갔더니 거기서 정봉주 수가 이렇게 하더라고. 이 시대의 참 저격수 정봉주 의원님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유행이 됐어. 저작권 받으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 노 부장님은 파케 몇 번 출연하셨죠? 예, 뭐. 지금까지 해서 한 세 번. 세 번. 팟캐스트? 예, 예. 못 본 것 같은데 어디 갔어? 뭐 파파이스 갔잖아. 예, 예. 손혜원 의원님하고. 아, 파파이스? 아, 맞아, 예. 맞아. 파파이스 예. 나온 것 같다. 같이 나온 거. 난 내가, 내 거 아니면 잘 안 보니까 나온 건 몰라. 제가 그때 그 이제 증인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김어준 총수한테 소개했어요. 그 옆에가 있어 안전하다. 그 주진우 김어준 옆에 소개를 해서 계속 같이 재미나게 놀죠? 예, 요즘에 재미나게 놀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은 어떻게 일배에서 연인으로? 아, 우리 연인 우리들이가 아니고 아. 저 고영태. 고영태야? 왜 이래 진짜. 네. 아, 기분 나빠요? 우리 상대를 바꾸지 말아줘. 아, 알겠어. 그리고 삼각관계 나하고 박영선. 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영태가 셋이. 아, 나는 노숙일 고영태 선혜원 이렇게 생각하고. 아, 절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저는 항상 그래서... 고영태한테 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밀릴 수가 없어요, 걔를. 108명을 지금 고소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거기 그 일베 올라온 그 만화로 만들어놨는데 박영선 의원하고 저하고 고영태하고 셋이 삼각관계인데. 그런데 뭐 이렇게 명예훼손 온라인상에서 네. 이렇게 하면 법적 처벌이 좀 세나요? 저희들이 뭐 그 저희 로펌에서 많이 했거든요. 변희재 씨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근데 보면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하면 아주 조금 처벌을 많이. 아 그렇습니까? 너무 적나라한 것만 제가 올렸습니다. 그 일베에서도 저도 일베에서도 김정은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어? 좀 닮은 것 같긴 해. 네, 그래서 김정은 아니, 이제 이 박사 닮은 줄 알았더니 아 김정은하고 싱크로가 똑같다고. 오, 네. 그러네. 근데 그러면 저는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것만 제가 했어요. 네, 그런, 너무 너무 심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조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공격을 하면 많이 처벌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민사까지 다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좀 조대진 변호사 요즘 종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네. 손혜원 파동 터지고 네. 그 종편에서 어떻게 몰아가던가요? 일단 그 손혜원 의원님을 좀 많이 안 좋게 몰고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손혜원 의원님을 되게 좋아하니까요. 변호했어요? 이제 좀 드리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저는 일단
좀 이렇게 종편에서도 그렇게 막 근거되지 않는데 막 뭐라고 공격하고 이런 거 저는 되게 목소리 핏대 세우면서 방어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선혜원 의원님이 그런 의도가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을 좀 치장을 해서 이렇게 공격당하는 모습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같은 문캠 동지라서 더 열렬히 변한 거 아니에요? 따로 카톡을 드리죠. 저 문캠도 그만뒀죠. 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그 문재인 캠프에 소속돼 있는 뭐 의원들이라든가 여러 명들 이 팟캐스트 자제령을 내렸다는데 맞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네. 누군가가 선거 앞두고 무슨 소리냐 이래서 다시 뭐 원위치 된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오늘 순간부터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정치판이라는 게 그 뭐 무서운 게 그냥 내가 훌륭하게 잘 돼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내려야지만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어디 가나 그런 것 같아요. 손혜원 의원이 드디어 이제 정치인이 돼가네. 저런 것까지 알면 이제 많이 이제 그 학습량이 이제 많이 충족된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저 정의원 워딩처럼 두드려 맞으면 위축돼서 예전에 손혜원의 그 활기찬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걱정. 제가 나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기에는 그 다시 꺾어서 돌아갈 데가 없어. 그냥 고하세요. 아니 고고 아니고 간에 뭐 저는 뭐 어차피 제가 의원 생활 한 번만 하기에는 마음을 먹고 들어왔고 공표를 하는데 제가 2015년 7월 달에 들어올 때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예. 그렇게 들어왔다라고 뭣도 모르고 그렇게 인터뷰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기를 앞두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저 때문에 문캠이나 다른 분들한테 누가 되는 건 안 되니까 제가 그 딱 TV조선의 기사가 뜨면서 바로 제가 사퇴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고. 제가 그때 말렸어요. 같이 있었거든 사무실에서. 그래서 사퇴는 안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본인이 이미 써놨더라고. 그래서 바로 올리더라고. 제가 이제 왜냐하면은 이 누가 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저야 뭐 제가 오늘 한 분야의 일 때문에 여기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제가 홍보 광고 쪽에 디자인 쪽에 전문가인데 백의종군 하면 되죠. 자리가 뭐 중요합니까? 제가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자리라는 것이 이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자리를 제가 포기하고 그리고 저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제가 물러난 거고 뭐 캠프 안에서는 일을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저대로 제 일을 또 해야죠. 아니 뭐 경선 끝나고 하면 우리 방송도 복귀하시고 캠프도 복귀하면 안 돼요? 제가 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요. 저기 경선 끝날 때쯤 다시 복귀하시고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뭐요? 캠프 내에서 손혜원 의원이 아웃되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죠, 뭐 그런. 아 그렇습니까? 내가 건... 정치인이 다 됐어. 정치인이 다 됐네. 아 근데 제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어제 손 의원 사태 터지고 나서 기자들 몇 분이랑 같이 이제 술을 한잔 했거든요. 뭐 나를 걱정해 준다는 그런 거로 했는데 내 얘기는 안 하고 다시 손 의원 얘기를 하는데 지난 총선 때 손 의원이 잘한 건 잘한 거. 뭐 홍보는 잘했지만 그것보다 더 잘했는 게 허투루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거지 홍보에 대해서. 그렇지. 새는 돈 다 맞고 이걸 기자들이 어떻게 아는지 모르게 다 알고 있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시 소년이 그것보다 더 잘한 게 있어요. 본인이 그 업체잖아. 한 건을 수주를 안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싹 피해갈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잘렸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번에. 아 그래요? 뭐 소문이니까. 그래. 아 근데 체육계도 그럴 수 있지만 연예계나 정치계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와 질투의 카르텔이라고 제가 10년 동안 계속 주장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한국 정치 발전을 막는 하나의 요소의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내가 국회의원 사용법이 있었어요. 말을 잘하면 대변인을 안 시킵니다.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사무총장을 안 시킵니다. 저 처음에는 초선 때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의 카르텔이에요.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내가 디자인 잘하니까 그걸 안 시키는구나. 그렇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의 저 디자인 실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잖아. 저거에 대해서 토탈 수는 없어. 근데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배가 아픈 거지. 그래서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그런 게 나름대로 쫙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사과도 하셨고 파케에 나오는 거 근데 당분간 간두신다고 하고 캠프에서도 물어놓고 했으니까 조만간에 조금 조용해지면 대선 끝나면 할게요. 아니 문 대표 쪽에서 또 다시 안 되겠다 오셔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 대표께서 오라고 한다고 가고 말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 상황이? 네. 상황 잘 몰라서. 예. 아니, 그냥 지금은 저는 백의종군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바에는 대권. 네. 대선 끝나고 나서 그때 오겠습니다. 아니, 대선 끝나기 전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뭐냐면 경선이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시 그때 세팅을 다시 해요. 그래서 그때 되면 어떠한 요구들이 있냐면 아니 문재인 예를 들어 문재인이 됐다고 치고 전제를 한다면 아니 문캠프 사람들만 다 지금 선대위 꾸리냐. 그러면 네, 한 주 쉬고 돌아왔습니다. 정치 알아 바꾼다 7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박수가 늦어 빨빨 쳐야지. 예. 어쨌든 방청객들 오늘 녹음 시간이 급하게 땡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섯 분이나 자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래당 당원들. 예, 100%네요. 네. 이건 확실한 거예요. 네. 예. 예, 고정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궁금인 정청래입니다. 예. 왜 궁금한 거예요? 지금 박근혜의 심정이 어떨까? 예. 아, 궁금합니다. 아, 네. 그 얘기는 자세한 건 이따가 네. 하기로 하고요. 또 한 명의 고정 손님입니다. 아, 오늘 방송이 마지막일 수 있는 자,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안 나올 줄 알았죠? 네,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인사는 하고 가야지. 아, 인사는 고별 인간에. 인사예요? 고별은 무슨 고별? 다시 돌아올 거잖아. 잠시. 예, 다시 빼가실 거니까. 네. 예.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예, 손혜원 폭풍이 정가를 강타했습니다. 손혜원 파동. 파동. 아, 우리 뭐 지금 오늘 조대진 변호사 또 스페셜에서 나오겠지만 종편에서 엄청 떠들었을 거예요. 이 사건 가지고. 그죠? 예, 엄청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용어는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손혜원 사태 그럼 부정적인 거야. 근데 손혜원 파동 그러면 굉장히 정치적인 거물이. 보세요. 계산 얘기 누가 시작했어? 계산 얘기 시작한 건 누구야 여기 지금. 누구야 이 작자야 저 작자야. 네. 진짜. 아니,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건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면 내가 뭘 알아? 진짜 내가 정치권에서 뭘 알아? 그런 실수를 하게 방조하는 힘으로 이 사람들 다 지금. 아니 그 맥락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냥 그 손 의원님이 우리가 계속 계산하니까 그게 어디 고쳐가지고 그 어휘를 딱 쓰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네. 내가 정치권의 계산을 자기들이 얘기해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제가 잘못한 예, 거죠. 뭐 어쨌든 쭉이 써온 일은 우리 저 청취자들이 더 잘 아실 테고 왜 한 주 쉬었냐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날도요. 사실 마지막 방송으로 인사는 드리고 가야지 하고 왔는데 글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 가에.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들끼리 말이야. 싹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왔는데 오늘 제가 또 안 올 줄 알았지. 근데 제가 이 작가 우리가 좀 비겁했나? 비겁했죠. 연락도 없이 우리 그냥 안 해버렸어. 네. 저는요. 정치알바 팬들한테 제가 인사 안 하고 그냥 그림자같이 사라질 순 없죠. 아, 근데 손님 페이스북에 앞으로 그 팟캐스트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쓰셨길래 우리 안 나올 줄 알았지. 그렇다고 제가 당당하게 와서 얘기를 해야지. 제가 그래. 그 페이스북에 써놓고서 안 오겠습니까? 잘하셨어요. 페이스북에 써놓고 계산은 안 해. 그러세요. 계산 얘기하지 말아요. 여기서 금기어는 계산이에요. 계산입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돈 내고 싶으면 그냥 내고 나가. 계산이라고 하지 말고. 요 후폭풍을 겪고 나서 있잖아요. 방송을 나가든 또 희한하게 제가 문재인 캠프 또 아리정 캠프 이재명 캠프 사람을 다 만났거든요. 네. 다들 내가 딱 들어선 순간 엄청나게 나를 위하는 뜻으로 다들 어우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지 막 그러더라고. 나 별로 안 했는데 왜 다들 나한테 그렇게 제가 그러지? 심했지 왜 그러니까 아, 저한테도 위로 전화 많이 왔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냐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찌라시로 돌린 그 이 문서가 있잖아요. 예. 카톡으로 돌린 거에 보면 얘기가 쭉 나고 제 이름 옆에다 이렇게 별표가 딱 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타라는 뜻인가? 그냥 저를 지목해서 죽이려고 등에서 칼을 꽂은 그러니까. 거죠. 네. 저는 뭐 어쨌든 제 잘못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러고 저러고 뭐 변명하고 싶지 않고 제 잘못했고 이 작가 우리도 사과해야 돼. 쿨하게 사과드립니다. 왜 편집을 안 했어? 아 그리고 책임지고 CP 간뒀잖아 그래서. 아니 누가 제일 먼저 이 얘기를 시작했냐고. 나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먼저 말 꺼내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원초적인 그 발원지는 정청래 프레임. 프레임 키워드 분석 그 프레임을 잘못 짰어. 프레임이 아니고 프레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프레임 프레임을 잘못 가져왔어 내가. 정청래는 잘못이고 제가 프레임에 갇혔어. 프레임에 갇혔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죠. 그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고 방송을 했는데 갇혀버리는 거고 그렇게 원초적으로 따지면 정알바를 하자고 맨 처음에 제안했던
손 의원님 잘못이지. 아이고 갖다 붙이기. 왜 이 방송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프레임의 천재가. 아, 그러면 그 이전의 잘못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컷오프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 왜 컷오프를 당해서 이 사태를 만들었어요. 제가 저 잘못했어요. 제가 네. 이 홍보위원장으로 들어온 게 잘못했어요. 아니 왜 그,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그 중간에 그리고 추호 선생을 또 왜 영입을 하는데 네. 또 이익을 담당한 거야. 네. 스티브 잡스가 팟캐스트를 만든 게 잘못이야. 아 그런가? 그래서 사태까지 번졌어요. 스티브 잡스에게 그럼 책임을 돌릴까? 그렇게 합시다. 네. 네. 삼가 고인의 명목을 다시 빌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방송 때문에 손혜원 의원님도 이제 뭐 책임감을 느껴서 당분간 이제 방송에 안 나오신다고 했고 우리 신 PD도 편집 안 한 대가로 이제 아웃됐고 조대진 변호사를 오늘 불렀는데 손수호 변호사도 책임을 지고 아웃된 건 아니고요. 예, 예, 오늘 일이 있어서 아니지 우리 정 의원님 일이 있어서 방송을 땡기는 바람에 이것도 제 책임입니다. 예. 왜냐하면 판도라를 월요일 날 밤에 예. 촬영을 하는데 오늘 박근혜 씨 예. 피의자 박근혜 씨의 검찰 출두 모습을 그렇죠? 보지 않고 예. 어떻게 녹화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걸 보고하자. 화요일로 갑자기 옮겼어요. 근데 정치알바랑 이게 빠킹이 된 거야. 전문용어로. 빠킹. 그래서 제가 좀 땡겨서 하자. 예. 그랬더니 빠킹은 뒤로 가야지 왜 땡기게 땡기게. 뭐 어쨌든. 백킹이고 그건. 그래서 손수 변호사가 불가피하게 예. 못 나오게 됐어요. 예. 자 그래서 대타 조대진 변호사 오셨습니다. 자, 박수. 안녕하십니까 조대진 변호사입니다. 예. 요즘 예. 그 종편 평론가들 혹은 변호사들 사이에 조대진은 문캠에 들어갔다. 이런 소문이 왜 도는 거예요? 본인이 해명하세요. 아 저는 그냥 소신대로 하는 건데 네. 그렇게 자꾸 소문이 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안타깝지만 굉장히 즐거운 표정이에요. 분명히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제 소신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소신대로 감추지 않고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 편을 많이 들어요? 그랬나 봐요. 아마. 아주 신랄하게 편 들어가지고 저번에는 모 방송사 갔는데 앞에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람들 올려가지고 여기다 잡아라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극기를 차 두고 왔습니다 그 방송사에. 진짜 그렇게 좀 요즘 마음고생이 좀. 주먹을 방하시는구나. 예, 그 그리고 막 로펌에도 전화 많이 오고요. 예. 그리고 로펌에도 전화 많이 오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 항의 전화. 예예. 예. 그래서 그 코멘트도 남겨주시더라고요. 예. 조대진 변호사가 사나이면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하라고. 근데 전화 안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 생활 습관을 좀 바꿨어요. 네. 그 컴퓨터를 키지 않고요. TV를 키지 않아요. 아예 안 보는군요. 안 네. 보고 이 컴퓨터는 가끔 메일 체크하러 들어가면 딱 하나 정치 알바 게시판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다들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네, 위로 많이 받았고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얼마만한 큰 애정을 네. 주셨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네. 하여튼 더 후원금 좀 들어왔죠. 아 왜 그래 후원금? 왜 후원금 갖고? 아니 그 있잖아 우리 비서들이 그러는 거야. 의원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왜 손혜원 의원님 종편에서 엄청 당하고 있는데 힘내라고. 그 후원금 된다고. 그리고 전화가 많이 왔다는 거야. 몇 분이 전화하셨대요. 네. 그런데 뭐 조용히 제가 잘 이제 내공을 좀 더 키우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한 건 한 건 이렇게 일을 치르면서 성장하는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곧 컴백하실 거고요. 자, 조대변호사는 어떻게 팟캐스트는 처음인가요? 네, 팟캐스트는 처음입니다. 아, 자,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문캠으로 소문난 조대진 변호사입니다. 뭐 소신대로 열심히 하고 오늘 뭐 대타로 왔지만 재밌게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성공하려면 네. 인사를 잘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변호사. 조대진입니다. 알지 마요. 이상한 거 전혀 조대진인가? 조대진입니다. 아, 조대진. 그 우리 조 변호사는 이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네, 네, 괜찮습니다. 그 이부진 네, 그 하고 뭐 상대로 지금 네네네. 소송하고 있죠. 남편 쪽 대리하고 있습니다. 야. 이혼 소송? 예, 이혼 소송 대리인입니다. 손수호도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요. 네, 소수도 저는 주로 이혼 전문 변호사들하고 많이 하네. 주위에 미조 깔아놓으려고. 이것만 하고 그만두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랑 이무재 부사장님. 아, 이무재. 그러면 이번에 송수하면 꽤 짭짤. 송수하기 어려울걸? 그 내용 카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해서. 송수 어렵겠죠. 열심히 해서 저희들은 이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하고 재산 예. 오히려 문캠프 지금 했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앉을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다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중용하고 모양과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아, 홍보는 손혜원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움직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네. 없을 거야, 근데. 응? 아니, 내가 만들게. 네. 됐고, 저는 노승일 선수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만 하고 저 가야 되거든요. 예, 예. 예. 오늘 인사만 드리러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노승일 부장님 와있어서. 그, 이번에 어젠가 그저께가 뭐 하나 터졌잖아. 그 배드민턴에 뭐 포스코에 뭐 몇십억 하라 그랬는데. 예, 뭐 예, 그 예. 얘기 좀 해보세요. 얘기 자세한 얘기 좀. 그게 이제 그 최순실이 WK가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종잣돈을 최순실이 댔고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운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박근혜는 포스코의 좋은 쪽으로 체육 발전을 위해서 배드민턴 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면에는 포스코 배드민턴 팀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는 WK였단 말이죠. 그 WK의 1년 그 매니지먼트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7억 정도 됐었어요. 그때 제안서에. 그러면 7억이라는 돈이 생기잖아요. WK에. 예. 운영을 하지 그럼 1년. 예. 그러니까는 그거하고 또 뭐 GKL의 펜싱팀 만들어서 또 그 매니지먼트 비용 7억. 또 그 운영 예. 그러면 14억. 또 하나 또 만들면 21억. 이렇게 가는 구조였던 거죠. 예. 그런데 그 포스코 사장이 지금 예. 회장인가? 권오준 회장. 그 양반이 예. 재판 갈 때 같이 갔다며. 예. 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냐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 그 배드민턴은 노승일 부장 때문에 들어간 종목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영태는 펜싱, 노승일은 배드민턴. 그러니까 쉬웠죠. 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최순실이. 선수 수급이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현재 선수 수급 가능하다. 그러면 배드민턴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떠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팀을 만들려면 선수를 스카우트 해야 되고 선수를 모아야 되고 하는데 펜싱과 배드민턴을 알고 있는 두 친구가 있으니 그러면 펜싱하고 배드민턴을 한번 모델을 만들어서 접근을 시켜보자. 이렇게 됐던 거죠. 볼링 하나 추가해 주세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볼링밖에 없거든. 예, 제가 에버리지 180. 그래요? 그럼. 아이, 그러지 마. 아니 볼링은 내가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게 처음 공 굴렸을 때 135 나왔어요. 원래 처음쯤 다 잘 쳐요. 에버리지 180이라는 거. 그래, 아니 그리고 10만 좀 우리 집사람이랑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병원 다니잖아요. 그 볼링 팀에 있어요. 자기 볼링 칠 줄 안다는 거야. 둘이 볼링장 갔거든. 6 연속 스트라이크. 네, 226 나왔어, 그때. 네. 제가 최고 점수예요? 언제 한번 같이 가서 확인해 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180이야. 알았어. 저는 최고 점수 240 나왔어요. 정천혜 의원 말씀하신 거는 제가 최순실 재판에 또 제 증인 나가면 네. 최순실한테 제가 정식으로 제가 부탁드릴게요. 정천혜 의원님 볼링도 넣어 달라고. 난 볼링밖에 못 해. 근데 이제 그 제가 선수 수급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뭐 여자 팀을 했다든가 뭐 해서 예, 돈 예, 깎아 가지고 예. 그것도 배드민턴이었죠. 네, 예, 배드민턴 팀이죠. 그럼 원래 포스코에 배드민턴 팀이 있었던 건 아니고 포스코에 그 전에 배드민턴 팀이 있었는데 포스코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제 세아창원특수관 그쪽으로 이제 사업을 매각을 하면서 배드민턴 팀까지 같이 매각을 한 거죠. 그럼 세아에 지금 배드민턴 팀이 있어요? 네, 세아도 이제 매각을 하면서 조건이 1년만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 세아폴리스 예, 징계 예, 세아잖아. 예, 세아창원특수관에 이제 매각을 하면서 조건이 1년 있다가 배드민턴 팀은 다시 포스코로 가져오겠다라고 그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포스코에서는 배드민턴 팀이 이제 눈에 가시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으니까 세아창원에서 약속을 지켜라. 이쪽 포스코에서는 연락을 안 받았던 거죠. 그 부분도 이제 그 제가 포스코하고 이제 미팅하면서 그 사장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네. 또 일하러 가고요. 네. 여러분들 제가 비백. 예, 그러니까 손혜원 님이 뭐 돌아오겠습니다. 언제 복귀할지 예.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 곧 복귀할 것 같은데. 4월 5일 날 복귀하세요. 아, 그러지 말고 제가 매일 같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도 제가 알바는 다